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주님이 주신 파워풀하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찬송의 능력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제가 버팔로 뉴욕 버팔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높이가 52m 그 다음에 넓이가 210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폭포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아주 시원하게 아주 그냥 얼마나 내 온 몸과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시원하게 느끼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끝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또 시카고로 돌아가게 되는데 섭섭해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또 못 들어가지고 못 들을 거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슬퍼집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가 조사원, 여기도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홍 목사님, 하나는 김 목사님, 하나는 나 위에서 예수님 여러분 초막 짓고. 그렇게 베드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탈리안 시편 23편 보니까 새롭더라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시편 23편에 그 전라도 보전 아세요? 들어보셨죠? 경상도 보전. 전 이제 충청도니까 충청도 보전 그랬지요. 뭐는 이제 충청도 보전도 있는데요. 그렇게 또 함경도 보전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근데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안 버전으로 이렇게 또 시편 23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숙자.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생수로 먹이시고 부족함 없이 돌보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홍기석, 김정임 목사님. 순간순간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김영현 어린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믿음의 아들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김용솔 학생.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김한솔. 시간시간마다 넘치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만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두홍 요안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집트 땅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태풍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은 그 가운데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자식이 부탁하는 것을 기뻐 듣는 부모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이 아홉이고 받지 못한 것이 하나라고 하면 우리는 받은 아홉은 생각하지 않고 받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아홉 가지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직 받지 못한 한 가지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쉐어하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마귀는 질투하고 시기하여 우리라이금 그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 기쁨의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간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삭의 그 바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처럼 이 드리는 이 바침에 주님이 성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몸 되고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의 전에 그 구원파라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으니까 구원이 다 됐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죠? 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잖아요. 태어났다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자라나야죠. 먹여져야 되고 자라나서 어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것은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세례. 세례는 이제 태어나는 그거 의식이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죽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또 열심히 또 싸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슉슉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매일 먹어야죠. 그게 성찬식입니다. 세례는 한 번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진 못하죠. 한 번 나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은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같은 뜻이지만은 성찬식은 식사예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신 것은 그건 보통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매일이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다시 태어나 우리가 저녁에 죽고 아침에 다시 사는 거를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잠자는 그 기간을 통해서 그것처럼 우리가 성만찬 예수님의 그거를 매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것은 그거는 의식이고요. 우리가 아침 잡수셨죠 오늘요? 그게 예수님이 그 시간은 성찬식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보통 식사였으니까 먹을 때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우리는 물을 마셨지만 마실 때 주님의 피 주님의 피가 내가 생명의 음료다 음료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내 영으로 내 영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예뻐지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예뻐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영의 눈을 보면은 영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정말 백합화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찬식은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 눈물 흘린다고 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예. 눈물 없는 사람은 강팍해진 마음, 무뎌진 마음,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감격한 그만 풍성한 아주 옥토와 같은 그런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남자가 창피하게 운다 그러지만은요, 그게 프리주디스, 디스크리미네이션, 편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셨어요? 우셨죠? 그럼 예수님이 남자가 그럼 예수님한테 그러겠어요? 또 여러분 그 에브라함 링컨도 참 많이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에브라함 그 남자가 그 남자가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깐디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막 눈물 터지면은요 보통 우리가 이런 찌꺼기 같은 거 씻어내는 거에 뭐 3배, 4배가 더 많이 카타르시스가 되고 청소, 클린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1조, 2조, 3조, 4조 막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눈물이 안 나서 문제지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또 마음도 좋고 몸도 좋고 그리고 영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눈물 나는 기회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어서 먹고 마셔서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죠. 저기 우리 지금 학생 네. 예, 이름이 뭐예요? 백원이요. 예? 백원이. 백원이가 앞으로 한 30년 후에 다 자라나서 우리나라 대통령 될지 Who knows? 네. 예?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우리 어릴 때는 모델레 하면 대통령이요 뭐 변호사요 뭐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아름다운 진실한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자라나서 그게 호프죠. 비전이고 희망이죠. 바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재창조거든요. 첫 번째 창조는 우리가 태초에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재창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 다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고 새 창조해 주셔서 리뉴얼, 계속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옛날에 붕회할 때 보면은 얼마나 강사님이 얼마나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줬어 그런다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날마다 새 창조 새롭게 리뉴얼 되니까 얼마나 줬어. 예. 잘했어요. 근데 줬어 할 때는 줬어 박수를 치신다. 얼마나 줬어.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서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 사랑하심은 정말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여정이라 그래요. Journey, 여정, travel, 여행. 우리가 지금 여기 에쿠메네 여기로 여행 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리면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아버지 집에서 고향, 아버지 집에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살고 싶어도 지금은 120세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이름 내가 뭐라 잊어버렸네. 예? 백건이. 백건이. 백건이는 120까지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그 시대는 지금요. 보통 90까지 삽니다. 보통. 그죠? 지금 90까지는 살아요. 저 어릴 때는 보통 6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통 지금 90 정도 이렇게 다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매건이 정도 그때 정도 되면 120, 하나님이 그 해주신 120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자라나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목표는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슨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미지 오브 갓,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카피라는 뜻입니다. 카피. 여러분 카피 이거 이렇게 카피 머신에다 딱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피본 누구의? 하나님의 카피본이에요.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누리는 엄마 똑같아요. 그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근데 엄마보다 더 예뻐요. 근데 그 우리가 어떤 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용기 장로님께서 어떤 청년이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래. 그 청년 데리고 그 가난농구학교 큰 거울 앞에다 딱 세놓고 봐라 그랬어요. 제 얼굴인데요. 예,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짐을 받았으니까 봐라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홍길 아버지 닮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하고 좋아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가 참 아버지도 하나님 닮았네. 그런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 닮는 거예요. 성품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런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면은 상속자라고 그랬죠? 상속자 아시죠? 상속자는 후계자예요. 예. 왕자고 세자. 세자저하. 그러잖아요. 세자란 말.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면 장차 왕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상속자래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공주의 남자 뭐 이러나 보더라고요. 드라마에 한국에 드라마. 근데 우리 공주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덕여왕 아세요? 예, 네, 선덕여왕. 와, 선덕여왕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네? 야,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여왕이 됐을까? 예, 네,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계자가 된다고 하면은 아버지의 것을 내가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후계자 상속자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남겨두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오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하신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주인이 되어서 그런. 우리는 손님이 아니고 여기에 뭐 이태리에 우리가 여기 손님이 아니에요. 이태리 땅이 누구 거죠?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이 아버지가 안 줬으면 지네들이 어떻게 여기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 살아라 하고 이렇게 세뇌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태리 사람들 땅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땅. 왜?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내가 관리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좀 잘 관리해라. 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건데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 위치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니까.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냐 하면은 이 하나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아 저는 이 정도면 됐는데요. 더 이상 뭐 노!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언제 어디 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그 목표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가 삼위일체죠. 그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거죠. 그것은 어떤 레벨이나 스태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완성되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사랑하면 예뻐지죠. 네. 미워하면 이 화장이 잘 안 받습니다. 네. 말은 쉽죠. 말은 이게 미워 안 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오르는데 어떻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축축. 이번에 와가지고요.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물론 페이스북에서 우리 한우리 이제 보고, 한우리 형 뭐 이런 것도 읽어보고. 또 그래서 그래 좋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오 마이 굿니스. 아유, 하늘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야, 너 하늘 너 식스팩이 있냐? 그랬어. 물어봤어. 식스팩. 근데 뭐라고 그런지 잘 처음에 못 알아듣는데 에잇팩이 있대요. 에잇팩. 근데 요즘은 약간 조금 그런데 에잇팩이라 해서 아직 못 봤어요. 이 크니까 좋죠, 홍 목사님? 아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크는 거예요. 쑥쑥 커가지고 막 에이펙도 생기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 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 커보세요. 우리가 안 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아유, 큰 걱정이에요, 걱정. 그죠?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부모님, 이제 아버님, 목사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니까는 뭐 연수로 따지면은 뭐 지금 그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여러분, 1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은, 아, 난 10년 믿었다게 자랑입니까? 자랑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 10년 믿었다는 것은 10년 동안 자랐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살면 한인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한인 목회 이렇게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마디밖에 안 돼요. 다 한국 같아요. 어떤 아이가 LA에 왔는데 이민 와가지고 4개월이 됐대요. 근데 엄마, 우리 언제 미국 가? 그러더래. 아직 감 못 잡으신 분 계세요? 영어 하나도 못해도 다 하거든요. 다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영어 할 기회가 잘 없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제 예수를 믿고 10년을 10년을 믿었다 그러면은, 10년을 미국에 살았다면은, 영어 잘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말을 주로 하다가, 한국에 가면은, 미국에서 10년 살았어? 그러면은 영어 너무 잘하겠다.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맡아서 가서 2년 있으면서 주야로 영어로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이제 낮아요. 자꾸 이제 영어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친숙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년을 예수 믿었으면 자라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나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은 모태부터 지금까지 자라나야지. 모태신앙도 자랑스러운 거지만 정말 자라나는 거죠. 예, 오늘 기도 참 은혜스럽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부끄러운 게 그런 겁니다. 예, 자라나야 돼요. 왜 뭐가 자라나느냐? 아니, 어떤 사람은요, 장로님이 돼도 그 처음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그 막 불평하고 말이죠. 아주 온고집, 막 고집 부리고, 아주 유치하게 막 그런 그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게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장로님이 됐어도 아직 안진뱅이에요. 안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 아직 안 자라서 안진뱅이면 이게 참 탄식할 일이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거를 보죠. 우리 땡큐 하늘을 하늘이 자라나는 걸 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내 자라나는 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작년에나 뭐 금년에나 똑같아. 말 쓰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조금이라도 내가 존경할 만한 거라든지 뭐 아 본받아야 되겠다라든지 아 과연 다르고 나는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면은 안 자라난 겁니다. 우선은. 그리고 내 자신이 또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네, 내가 지난번에 생각하는 거를 어린아이와 같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장성했구나. 아, 이제는 이렇게 내 자신이 자라나는 걸 봐. 그래야 기쁨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뭐냐?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자라나는 거를 확인하고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해야 돼.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렇게 해서 우선 확 눈에 띄게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평생도록 나도 모르게 그 나다나의 호손 그것처럼 그 어니스트가 자기도 모르게 성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자라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 예, 변화되어야 돼. 예수님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26마일. 그 올림픽의 마라톤을 나가려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연습을 해야죠. 프랙티스. 그래서 26마일을 달려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이제 우리 학교 교내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서대문 냉천동에서 홍제동 그 고개를 넘어가지고 무학재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12마일인가 13마일인가 그 정도 이렇게 달리 창립일 학교 창립일 때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거 하고 나와가지고 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12마일인지 그 뛰고서는 막 그냥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마라톤 완주를 못하죠? 예. 그러니까 마라톤 완주하려면은 예, 뭐 2마일, 10마일, 뭐 15마일, 20마일 점점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길러고 그렇게 해서 넉넉히 그리고 1등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랬잖아요. 험하고 힘든 길이지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속도로 좋아하지만은 신앙에 있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우리 찬양하는 분들 이렇게 찬양하고 여러분의 그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그 목소리 그냥 가슴이 그냥 울렁거리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으셨죠? 예. 네,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 전에 우리 기천 동생 그 보니까 집에서도 그냥 오오오오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좀 조용해라 야 이거 그러는데 그 할 때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연습을 하겠습니까? 연습하고 프랙티스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하늘의 목소리 예,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의도적인 노력.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뭐 성경 공부라든지 뭐 이거 하라고 할 때는 순종하고 기회다 하고 여러분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줘. 일이 사람을 만들고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딱 붙들고 이렇게 쓰시는 거죠. 내가 이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은퇴한 1, 2년이 제일 힘들어요.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급격히 쇠퇴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연습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는요
그 의도적인 가지고 할 때 훈련을 받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자라나고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원해서 자원해서 일거리를 주십시오. 일거리를 맡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능력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냥 이놈의 자식 하면서도 또 그 일으켜주시고 막 축복해주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일 안 하고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거 뺏겨요. 네, 어떤 사람이 야, 이 눈 하나 이거 두 눈 가지고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눈 뒀다가 10년 후에 요거는 이쪽 눈이 새해해지면은 요거 써야 되겠다고 한 눈 이렇게 가리고 10년 있다가 이걸 열었는데 이거 망가졌죠 눈이. 안 쓰면 폐착가 때문에 녹이 슬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은요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은 조금 힘들게 하는 정도로 자꾸 프랙티스하고 자꾸 훈련하고 챌린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들이 자라나려면은 주시는 것만 딱꼭 먹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배만 나오고 문제가 돼요. 근데 보시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 오늘 저녁 때 제 대신 메시지를 하라고 어떤 분에게 부탁을, 여기 집사님, 어디, 권사님, 예? 이렇게 저기, 현 권사님? 예. 오늘 저녁 때 한 분 메시지, 30분 메시지 하시자면 큰일 난 거, 이제. 오늘 지금부터 많이 그렇게 그거 받았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잡수시고 그냥 이 모든 자료를 동원하고 모든 그동안 한 거 해가지고 하는 동안에 그 현 권사님은 슉 클 겁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내가 한 거는 안 잊어버려지고 그게 확실하게 아주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은 일로 가는 게 그냥 고속도로처럼 샥 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면서 파고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딱 하게 되면은요 그 능력이 나타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교회일 우리 목사님이 이것 좀 하시오. 그러면은 빼지 마시고 더 없습니까? 하나 하시오면은 한 두 개, 세 개 더 주세요. 아멘. 네. 네, 그래 여러 하십니다. 해야 됩니다. 꼭 뭐 말씀 전하고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뭐 앞에 나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처음에는 청소부터 하셔야지. 청소. 아니 그 뭐 무협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청소부터 하고 뭐 아 나 언제 가르쳐 줄 거야 그러잖아요. 또 가라데 키트, 예? 웨엑스 온 뭐 웨엑스 온 웨엑스 오프 뭐 이렇게 뭐 페인트 칠하다 보니까 그게 다 이게 그게 실질적으로 그 가라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는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무기가 뭐였어요? 뿔맷돌이 뭡니까? 그 들판에서 이거 던지면서 자기 양떼 지키느라고 뿔맷돌 던지면서 한 건, 아, 내가 왜, 다 형들은 저렇게 잘나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 처박혀가지고 이게, 에이씨. 안 해. 아, 그러고 안 했으면은 물론 믿음으로 한 것이지만은 골리앗 넘어뜨리는 그런 때 왔을 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도 어떤 거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고담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다 똑같은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내 몸의 한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주시고 그게 비교급이 아닌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고 아주 화려한 십자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십자가 딱 매자마자 푹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플랜이 있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나로 하여금 가장 좋고 밸류업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연습을 해. 열심히 연습을 하고 더 막 안 시켜주시면 안 시키고 일거리 안 주시면은 회사에서 성공하는 사원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차지하죠. 대부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근 시간이 8시인데 그 사람은 뭐 5시, 8시면 7시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다 커피도 타놓고 뭐 시키지도 않은 청소도 하고 막 그러는 거가 많더라고요. 그 우리 세계무역센터의 그 부총 그 우연에 있잖아요. 세계무역센터 거기 WW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있죠. 거기에 그 부총재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분 간증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회의 전에 먼저 가요. 자기도 이제 거기 한 파트지만 그래가지고 그 체어가 만약에 의자가 16개면은 이렇게 다 의자를 놓고 회의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총재가 한 번은 그 부총재 되기 전에 총재가 한 번은 이렇게 어떻게 다 이렇게 일찍 나와서 보니까 아이 한국 사람 그분이 그 사람이 이렇게 모의자 놓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여기 앉는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오늘 회의를 잘 하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네. 그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딱 바로가 막 요셉을 캐치하듯이 이 사람 캐치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되면, 준비가 되면 주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도요, 목사님이 안 시키면은 난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대행자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서번트의 서번트시죠. 그러니까는 감독, 슈퍼바이저지만 목사님도 서번트고 나도 서번트고 여러분도 서번트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의 로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기도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야 내가 자라나는 겁니다. 일어나면 안 자라나요. 프랙티스를 안 하면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의의 길 주께서 내게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프랙티스를 하고 훈련을 해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기독도가 돌짝밭길을 걸어다가 옆을 쓱 보니까 풀밭이랑 너무 매혹적인 그 풀밭이랑 좋은 길이 있어요. 이렇게 돌담이 쳐 있는데 졸려 가면 지름길에서 좀 편하게 가야 되겠다 하고 거기로 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조금 가다가 주인한테 걸렸어요. 걸려들었는데 붙잡혀 들어갔는데 거기 성에 딱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그 주인이 막 이제 학대를 하면서 병 같은 거 주는데 보니까 자살하라고. 너 여기서 희망이 없다. 못 나간다.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정말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계속 자살하고 충동질하고 막 이 기독도가 굉장히 위기를 맞죠. 그러다가 정말 도움을 받아가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를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팻말이 있더라. 여기가 힘들어서 저쪽에 좋은 길로 좀 가야 되겠다고 그런 거 유혹을 받지 말라. 일로 가면은 내가 지금 그 기억은 못하지만 그 성에 그 뭐 악마의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 들어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한 번 잘못 들어가면은
그 대가가 나오더라도 크고 참 힘듭니다. 그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매번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묻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친구분이랑 같이 가는데 그 친구분 부인이 그런 거예요. 저희는요, 길을 잃어버려도 안 물어봐요. 자기가 다 이렇게 알아서 간다고요. 예? 안 물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얼른 가서 주유소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가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막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고 뭐 몰라서 물어보는데 뭐가 그게 뭐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주님한테 얼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카운슬러거든요. 카운슬링 하는 거 참 좋아요. 목사님, 김 목사님, 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카운슬링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뭐 한밤중에 전화해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 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와서 그거는 시간을 잘 못 맞추는 거지만은 이제 목사님이 카운슬링 좋은 시간 이렇게 한다든지 또 기회를 보면은 또 정말 성령님이 하셔가지고 그런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 기뻐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카운슬링을 하시고 물으시고 자꾸 해요. 아는 길도 두들겨 보고 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갈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 하인들이 서로 우물 가지고 싸우고 땅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같이 지내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근데 내가 먼저 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롯이 이렇게 보니까 좋은 땅, 기름진 땅이 저기 있고, 야, 저기가 진짜 좋은 땅이다 생각해서 내가 그럼 저쪽 동쪽 땅을 택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아브라함이 내가 좋은 그 땅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쪽을 택했어요. 근데 이 롯은요, 좋은 땅, 기름진 땅만 보았지 사람들을 안 봤어요. 그 소돔 땅을 택한 거거든요. 거기 가서 롯은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부인 잃고 그리고 사위들도 다 같이 못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삶이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선택할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잘 올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 전이 여행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라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여행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키가 작고 아주 작고 이렇게 중절 못 쓰시고 그 부흥사하신 박재봉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 이제 산상 집회 때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주먹을 쥐실까요? 때리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리마인드 하니까 항상 생각하려고 예수님 손을 잡고 간다고. 주먹을 보고 조그만 기조그만 목사님이 이렇게 주먹을 쥐으시고 항상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 이 리마인드를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시는 그런 습관을 하신다고 그때 그 목사님 직접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아, 이 트래블을, 여행을, 여정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어디 오셨어요? 로마에 오셨습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학교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죠? 11시 15분?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끝나야 되나요? 예? 네? 좀 더 가도 돼요? 몇 분? 한 10분? 예? 네? 그만하세요? 아, 그러면은요, 요 나머지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서는 저 끝마치고 저녁으로 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보신 분 계십니까? 나 한우리가 손드는 줄 알았어요. 그거 잡는데. 아니면 여러분 아주 중병에 알아서 혼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또 실패해 보신 분 계세요? 네. 또 실연해 보신 분? 뭐 애인을 뺏기셨다든지 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이제 어떤 분 이제 이제 이웃교회 교인인데 이제 병원에 갔다가 그분 이제 심방을 하고 누워 병원에 누워 계신 분 해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읽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쭉 읽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화를 팍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요한복음 14장 장례식 때만 읽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다음에 또 장례식 때 항상 영화나 이런 데 장례식 때 항상 하는 성경이 또 뭐냐면은 시편 23편이거든요. 딱 이렇게 무덤, 이제, 세메터리 이제 무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시편 23편 읽고 이제 장례식 하잖아요. 그 뒤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성경 읽을 때는요. 시편 23편 잘 못 읽어요. 이게 다 우리에 해당되는 건데,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도 못 읽고, 혹시 이분이 죽는 거로 이렇게 나한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이 꼭 장례식이라든지 죽는 사람한테만 있는 성경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도 그렇고, 늘 뭐 24시간 암송하고 24시간 그 말씀이 시편 23편인데, 왜 꼭 거기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게 이제 죽음처럼 생각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꼭 우리에게 언제나 위기가 되고 문제가 되는가? 안 그래요. 이제 여기 나머지 말씀들의 실제 케이스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축복이고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하지만 그걸 통과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힘든 거 있죠? 눈물 흘리는 거 있죠? 상처 있죠? 그리고
분노가 있죠? 앵거가 있죠? 이것은 주 안에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다윗 속에 얼마나 앵거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요셉 속에 얼마나 앵거가 있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죠. 근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거가 베드로가 겸손하게 되는 축복이 되고요. 내가 상처를 받고 허트가 됐으면 운디드 힐러가 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제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상처를 얼마나 잘 치료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듣고 그리고 하나의 삶 속에서 거기에 이렇게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의 훈련에 되는 좋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 안 지나신 분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꼭 지나게 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은 절대 그때 여러분 지면 안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이고 그건 축복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림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대표적으로 그 여리고 골짜기거든요. 여러분 여리고 양이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여리고 골짜기에 그늘 시커먼 그늘이 갑자기 덮치면은요 깜깜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때 목자가 있으니까 그 겁 많은 양들도 안심하고 겁 없이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죽고 싶고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통과시키고자 하시는 축복의 그러한 골짜기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구름 저 넘어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밑에는 시카고 같은데 보면 그냥 밑에는 눈이 내리고 시커먼데 잠시 후에 비행기가 인터내셔널 에어플레인 그게 쫙 떠오서 구름 속을 지나고 나면요. 와 그렇게 아름답고 파란 하늘과 은빛 나는 구름을 밑으로 놓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여기 구름 아래 세계하고 구름 위의 세계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큰 그런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통과할지라도 통과하셨더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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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험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아멘.